구글, 쉐보레 크루즈, 바이두, 테슬라, 도요타, 오로라 뭐 이런 회사들이 완전 자율주행 차를 곧 만든다고 했어요.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영입니다. 와, 이번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졌죠. 왜 충격적이냐면 구글 웨이모의 존 크랍칙 대표가 사임을 했어요. 아, 이거 무슨 얘긴지 얼마나 큰 사건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글 웨이모 하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회사입니다. 예전에 저는 정말 감동적으로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 스티브 마한이라고 하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이 구글이 자동차를 만들어줬어요. 시각장애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너무 제한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혼자서 아침부터 자기가 뭐 세탁소도 가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냥 정말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구글이 이렇게 자율주행차를 내놓은 거죠. 그만큼 시각장애인한테 이 자율주행차만 있으면 일반인하고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만들었던 게 바로 구글 자율주행 부서, 그러니까 지금은 구글 웨이모입니다. 이 웨이모는 자율주행의 희망, 정말 여러 가지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리드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건 곧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인 것처럼,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줬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갑자기 사임하게 되니까 이게 이쪽 자동차 업계에선 시그널로 보는 거죠. 자율주행이 생각처럼 잘 안 됐다는 거. 지금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택시도 내놓고 했는데 이거 뭐 해보니까 도저히 현실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장이 포기했을 정도면 이거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존 크랍칙은 저도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사실 현대차 미국 법인장이어서 지금의 미국에서의 현대차 위상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 현대차가 있게 했던 인물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10년 10만 마일 보장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만약에 직장을 잃게 되면 차를 환불해 줄게 뭐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하기도 했고, 굉장히 미국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존 크랍칙조차도 포기했을 정도다 라고 하니까 이게 더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상황이 많이 안 좋긴 했습니다. 이 웨이모가 자율주행 택시 출시 일자가 계속 미뤄졌기도 했고요. 그리고 적자 폭이 거의 조 단위로 올라가기도 했죠. 기업 가치는 지금 40% 폭락해서 한 110조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차 만드는 회사는 한두 곳이 아니죠. 지금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뭐 구글, 쉐보레 크루즈, 바이두, 테슬라, 도요타, 오로라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완전 자율주행차를 곧 만든다고 했어요. 이건 곧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1-2년 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해보니까 어디 가능한가요? 좀 솔직하게 얘기해보죠. 안 됩니다. 이게 자율주행이 지금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하고 누가 더 한 발 먼저냐 나중이냐 이런 걸로 경쟁하는 것 같았는데 자율주행을 한 회사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처음 우리 곁에 온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2004년에 아주 특이한 대회가 하나 열렸죠. 미국에서 다르파, 그러니까 미국 국방과학연구소 뭐 이런 곳이에요. 다르파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르파가 다르파 챌린지라는 걸 하는데, 이 다르파 챌린지가 자율주행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가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실제로는 사막이나 사람 인적이 없는 곳 을 달리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 도로를 달리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근데 어쨌든 거길 문제없이 잘 통과한 팀들이 몇 개가 있고, 그 중에서도 1등을 한 팀이 또 있는 거죠. 그 1등한 팀이 이제 구글에 들어간 팀이 있고요. 거기서 또 나와서 오로라를 창립한 팀이 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다르파 챌린지에 참여한 여러 팀이 뭐 여러 회사에 들어가서 자율주행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르파가 내세웠던 게 이번에 자율주행을 만들어서 앞으로 2015년이 되면 이 로봇들이 알아서 적진에 투입되고 알아서 전쟁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계획을 했어요. 말하자면 터미네이터를 만들겠다는 거였지. 근데 그게 가능했을까? 안 됐죠. 2014년에 열렸으니까 벌써 몇 년이야? 벌써 17년이 지난 일이에요. 근데 그때 목표로 생각했던 2015년 지난 지 벌써 한참 됐죠. 근데 아직까지도 로봇이 어딜 침투한다거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가? 터미네이터 만들었어요 혹시?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르파 챌린지가 일반인
팀들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이다. 여기서 1등한 팀들이 다 나와서 여러가지 자율주행을 해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GM 크루즈가 앞서 있다고 하는데 완전 자율주행 멀었고요. 현대차가 레벨 3 곧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멀었고요. 최강이라는 테슬라 자율주행이 되긴 하는데 2019년에 100만 대 로보택시를 만든다더니만 지금 봐서는 그 정도는 전혀 아니죠. 가장 잘나가는 웨이모, 작년부터 로보택시 운행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택시가 좀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이렇게 교착상 같은 거에 많이 생겨요. 주차장에 들어가다가 앞이 막혀 뒤도 차가 있어, 그럼 요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얘가 못 빠져나가고 그냥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원격 조종으로 화면을 보면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콜센터가 정말 잘돼 있어서 거기서 차가 이상해요 그러면 사람이 뛰어와서 바로 운전해줘.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다른 브랜드들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BMW, 포드도 이전에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 자율주행이 될 것 같이 얘기했지만 지금 2025년 이후를 내다보고 있고요. GM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2025년이라고 하면 그때 정말 출시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당분간 안 된다, 적어도 4년 내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버는 아예 자율주행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테슬라, 그나마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차 곧 출시한다면서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테슬라 타보면 대단하죠. 저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테슬라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오토파일럿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100만 명 넘게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도로 환경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죠. 테슬라는 이걸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목표, 실제로 거기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일찌감치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율주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있고 사람이 뭔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이게 어디냐 라는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태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더 맞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런 방식을 채택하게 된 거, 그리고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 때문인데요. 이 모빌아이라는 회사가 정말 엄청난 사건을 벌였습니다. 모빌아이 하면은 지금 자동차 업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이름을 몰라요. 근데 자동차 업계에 있는 사람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이건 자동차 업계에 있으면서 모를 수가 없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ADAS, 그러니까 첨단 기능을 통해 운전자를 도와주는 이런 기능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의 독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죠.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모르셨죠? 아마 대부분 모르실걸? 거의 모든 것들을 납품합니다. 이 회사 CEO, 천재적인 MIT의 박사 암논 샤슈아가 일본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갑자기 사람들에게 카메라 비전 센서를 통해서 차선도 읽을 수 있고 앞차와의 거리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러면서 갑자기 강의하다 말고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그건 그 자리에서 그냥 말을 했더니 그게 엄청난 발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재들은 그런가? 갑자기 한순간에 팍 떠오르나 봐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갑자기 이 하나의 카메라를 가지고서 자동차와의 거리를 파악하고 차선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걸 넘어갔을 때 어떻게 차선을 유지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전에 는 라이다가 있으면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레이저를 통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거, 사실 지금까지도 레이더, 라이다 이거 없이는 거리를 측정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진을 딱 찍어 놓고 그 사진을 보고서 이게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당연히 알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샤슈아는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서 레이더, 라이다 이런 거 없이 이 자동차 보행자까지 다 인식할 수 있다, 거리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이 말이 되는 게 사람도 한쪽 눈을 이렇게 가려도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아주 섬세하진 않지만 자동차에서 그 정도로 섬세할 필요는 없고 앞차와의 거리를 대략적으로만 파악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당연히 말이 안 된다고 했고요. 이게 무슨 비현실적인 얘기냐 이런 반응이었는데 결국 암논 샤슈아는 직접 만들어서 보여줬죠. 간단하게 이 원리를 보면요, 이 카메라가 영상을 찍으면 그 영상에서 각각의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네 하면 사람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큰 사이즈인데 사람이 이만큼으로 보이면 이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이건 자동차네, 자동차가 얼마나 사이즈면 이건 어느 정도 거리구나,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가
좀 특이하게 생겼거나 사람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스스로 딥러닝을 통해서 다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모비라이는 워낙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일단 레이더, 라이다 둘 다 쓰지 않고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 하나 갖고서 하는데 얼마나 저렴하겠어요. 그래서 쌍용이나 이런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티볼리의 차선 유지 기능 아니면 뭐 긴급 제동 기능 이런 것들을 바로 도입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모비라이 때문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할 거 없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 그냥 단언할 수 있게 그냥 모비라이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저렴하고 이게 가성비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모비라이를 새롭게 만들려는 생각을 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저렴하니까 상대적으로 레이더에 비해서 굉장히 품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모비라이가 우리도 자율주행 있어, 우리도 자율주행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또 비웃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너네는 카메라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자율주행을 한다는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이 모비라이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길인데도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다 하죠. 거리에 대해서도 알아서 이렇게 인식하는데 이런 거는 라이다를 통해서 그러니까 레이저를 이용하는 아주 값비싼 장치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정보인데 그걸 지금 카메라만 가지고서 하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수도 라이다 그러니까 가짜 라이다라고 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라이다가 없지만 라이다가 하는 역할을 다 이 카메라 하나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카메라가 정확하다는 거죠. 생각보다 카메라만 가지고서 충분히 자율주행을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모비라이는 정말 엄청난 회사인데요. 2014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기업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회사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한 3-4년 전에 인텔이 갑자기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섭니다. 인수하겠다면서 그때 인수 비용이 얼마? 무려 17조 원을 들여서 인수했죠. 모비라이가 물론 대단한 회사인 건 인정. 근데 지금 이게 암논 샤슈아 혼자서 그 천재성을 가지고서 이걸 만든 회사거든요. 엄청 작은 회사인데 이 작지만 강한 회사, 이 아이디어가 뛰어난 회사 이런 회사긴 한데 어쨌든 이 모비라이를 인텔이 인수해버립니다. 네, 이건 모비라이에서도 굉장한 성과기도 하고요. 모비라이가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인텔이 인수한 회사 중에 가장 성공적인 선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텔이 뭐 CPU라든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앞서가고 있다, 이 점이 인텔을 먹여 살릴 백기사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니 GM이니 뭐 등등 앞서서 말한 회사는 라이다를 이용하는 진영이죠.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나 뭐 모비라이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이용하는 진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사실 카메라만 이용해도 보통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 살다 보면 굉장히 희한한 경우가 많잖아요. 도로를 수리하거나 해야 되는 경우에 이 도로 표지를 제대로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도로가 막 끊겨 있어, 차선이 막 뒤죽박죽이야 이러면 우리가 봤을 땐 야 저기 통박으로 보니까 여기는 가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에이 저쪽이겠지 하는 이런 그 약간 인간만의 그 통박 같은 게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나? 약간의 인간만이 통하는 그런 뉘앙스를 차가 인지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봤을 때 한눈으로 이렇게 보면 사물 보면서 혼동할 수도 있듯이 이 카메라를 이용하는 화면 당연히 혼동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에 뭐가 떨어져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 상황 이런 경우에도 이 레이더만 이용하면 확실히 거기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카메라를 이용하면 막 명확하게 알기 어려울 거고 사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라이다가 거리를 측정하는 데 정말 탁월한데 라이다를 추가로 붙이는 게 어느 정도 좀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진영, 라이다 진영 이렇게 두 개로 딱 분리되어 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통합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라이도 라이다를 스스로 생산하고 이걸 보조적으로 이용해서 조금 더 자율주행을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모든 이미지를 다 프로세스를 통하는 것보다 어떤 이미지들은 그냥 라이다를 이용하는 게 더 프로세싱 파워도 적게 활용할 수 있고 더 정확하기도 하니까요. 현대차도 이번에 제네시스 G90을 새롭게 만들면서 라이다를 두 개 장착한다고 하네요. 당연히 모비라이 제품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라이다를 두 개 장착한다고 하네요. 자율주행이라는 건 아주 먼 미래입니다. 사실상
달성할 수 없는 미래일 수도 있죠. 하지만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사고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한 번에 자율주행을 도입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모빌아이 같이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국산차라든지 이런 곳에서 ADAS를 장착했을 때 이 모빌아이 제품이 딸려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DAS가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졸음운전도 훨씬 더 줄어들고 단 한 번의 사고라도 막을 수 있다면 이 ADAS는 정말 유용한 장비고, 지나치게 ADAS에 기대는 건 문제지만 안전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갖고만 있다면 이 ADAS는 분명히 안전한 옵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빌아이에서 이런 제품도 나왔다고 해요. 사실 HDA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차 회사가 처음 장착해줬을 때 그때만큼 훌륭한 건 아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나온 제품을 보면요, 이 모빌아이에서 나온 제품이 센서는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나 요 칩은 같은데 실제로 경고의 역할을 해주는, 앞차랑 충돌할 것 같으면 경고하고 차선을 넘어가면 경고하는 그 ADAS 기능을 밖으로 빼놓은 제품도 있긴 합니다. 내 차에는 원래 있는데 HDA 요즘 없는 차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신 차를 사신 분들은 그렇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얼마 전까지 차를 사신 분들, ADAS가 지금 기본으로 장착되기 시작한 지 불과 1-2년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기존 차 사실 이런 기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더해줘도 훨씬 더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제품이 있다고 해서 사고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운전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확실히 이런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게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이 참 멀고도 험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또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